한문철 TV 덕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시면서 전남 담양의 메타세카이어길 아주 멋지죠? 네, 그 근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평소에 한문철 TV를 애청하는 시청자입니다. 예전부터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안 보이는 사각지대,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빵 한번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. 평소에 산길, 특히 커브길, 그런 데서는 차가 슉 넘어오는 경우 있으니까 안 보일 때는 빵! 볼록골 있으면 볼록골 보고, 볼록골 없으면 가볍게 빵! 해주면 그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. 예, 여기 나 여기 차 있어요. 나 여기 차 가요. 조심하세요 하면서 빵! 예, 가볍게 경적을 울려왔었습니다. 오늘도 80km 국도 달리다가 옆으로 이제 빠졌어요. 옆으로 빠져서 거기는 이제 40km 램프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좌회전해야 되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. 느낌이 쎄서 빵 했어요. 예, 보고 그러신 게 아니라 느낌이 쎄서 빵 하는데 근데 오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왔습니다. 어떤 상황일까요? 가겠습니다. 블박차 80도로 가다가 여기서요. 좌회전 신호예요.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 하려다가 여기 신호예요. 잘 보고 가세요. 예. 어유 미친 거 아니야? 예. 아니 여기서요. 예, 빵빵. 예, 빵. 느낌이 안 좋아요. 여기서 빵 한번 했어요. 느낌이 안 좋아서. 내 신호지만. 내쉬는 빵. 그 다음에, 한번 더. 이건 뭐예요?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네요.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, 스쿠터가 바퀴 두 개짜리. 예, 이렇게 그냥, 여기 신호예요. 잘 보고 가세요. 예, 여기 신호예요. 좌회전 신호예요. 신호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저 오토바이네요. 네. 저거 완전히 신호 위반한 거죠. 이분이요. 내 신호만 보고 쭉 갔으면 무조건 사고입니다. 진짜. 예,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듯이,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이고, 여기 느낌이 안 좋아요. 나 느낌이 안 좋아. 빵. 예. 정말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, 사고 났으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. 내 신호 정상 들어가는데 갑자기 벅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. 신호 바뀐 직후도 아니고요. 그러나 내 차에 만약에 저기 누군가가 충격돼서 사망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. 그래서 내 신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 벽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. 여기 가려서. 이런 곳에서는 혹시에 대비해서 그 좌회전 좀 천천히 해야 되죠. 그리고 빵 하면서 들어가는 진짜 훌륭하십니다. 네, 정말 엄지척입니다. 고맙습니다.